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세상의 뜻을 구해서 지금 전 세계 이곳저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의 직업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곳에 직장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 보스턴에서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삶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볼 때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학업할 때 학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생활할 때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고 숨을 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간구를 할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많은 인명피해가 적게 발생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놀라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진의 공포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움과 놀람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런 힘든 상황에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서 또한 어려움을 겪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필요와 환경의 필요와 안전 모든 것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곳 보스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는 아버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탄식과 한숨을 아버지 할 때가 많습니다. 거친 경쟁 속에서, 비싼 물가 속에서 내일을 안지 못하는 우리의 신분 상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연약하고 여린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내년에는 아버지 졸업과 함께 취업과 결혼과 진학 진로 문제 등 참으로 많은 중요한 변수들이 그들의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답답할 때, 홍해가에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의 외침처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오늘 너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 두려움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 먼 곳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서 잠시 멀어졌다고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서로들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존경하며 주께서 주시는 좋은 날에 서로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 중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힘들어 신음 소리를 내고 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답답한 사람, 두려운 사람, 미움을 가진 사람, 질투함을 가진 사람, 시기심을 가진 사람, 정상적이 아니진 모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위안간에서 뛰어난 송아지처럼 새로운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특별한 절기를 맞이해서 이곳저곳으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자기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열려서 그 그릇된 길에서 멈춰서서 축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